제페토 앱에는 다양한 만들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기 기능들을 어렵지 않게 댄스나 상황극을 이제 구현한 어떤 템플릿으로 아주 간단하게 사진이나 영상들을 제작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제페토의 설정 항목 중에서 크리에이터 되기로 이제 가게 되면 이 크리에이터 되기 항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도 이제 제페토 아바타가 사용하는 의복이나 아이템들을 아주 손쉽게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페토 앱에 접속을 해서 만들기 활동과 크리에이터 활동을 직접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영상을 한번 이 게시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 아바타로 촬영한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자, 그 옆에 있는 이 영상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줄에 좌측에 있는 이 영상이고요. 자, 이 영상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마치 아바타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시물인데요. 자, 이두 영상 모두 제페토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페토의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바타로 뮤직비디오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화면의 이 중앙 부분을 살펴보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들은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고 포즈나 혹은 영상 템플릿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첫 번째에 있는 제페토 신상 포즈의 이첫 번째 항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템플릿에 나의 아바타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생성된 이 이미지는 조금 전에 촬영된 사진을 편집했던 것처럼 똑같이 배경이나 혹은 이제 텍스트, 스티커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다음을 누르게 되면 간단하게 나의 게시물 항목에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토끼와 나 이렇게 정하고 완료를 눌러서 바로 한번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 혹은 영상, 아바타를 사용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제페토 SNS 상에 올릴 수 있고요. 다시 만들기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상단에 있는 여러 메뉴, 그러니까 뉴, 템플릿, 커플, 포토. 그 옆으로도 이동을 해서 비디오 항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항목의 네 번째 보시면 플라워라는 템플릿이 지금 현재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템플릿을 한번 사용을 해서 영상에 음원을 적용도 해보고 또 영상의 어떤 배경도 바꿔보고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라워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아바타가 어떤 춤 동작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이춤 동작만 있는 영상이고요. 여기에 상단에 있는 사운드 추가 메뉴를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영상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노래를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추가를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영상에 넣을 수 있는 음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다섯 번째 있는 POW라는 노래 선택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노래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음원을 미리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원 옆부분에 보면 가위 표시가 있는데요. 이 가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음원이 재생되는 것에 맞춰서 아바타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 발을 이용해서 좀더 세분화해서 이제 동작과 영상의 싱크로를 이렇게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상에 이제 사운드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노래에 맞춰서 아바타가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나는 영상이 이렇게 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우측을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아까 사진을 편집할 때 사용했던 메뉴들과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운드 소리가 이제 좀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시면 옆에 있는 이 소리 버튼을 활용을 해서 사운드 볼륨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머지 배경이라든가 아바타의 어떤 의상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우측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 사진과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배경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테두리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이 테두리 메뉴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테두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이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을 한번 저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방금 전에 적용한 이 테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한번 자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 배경 메뉴는 하단에 있고요. 자, 이 배경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선택할 수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중간에 있는 이 배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도 선택을 해서 자 저의 이제 친구 중 하나인 서포터즈의 아바타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면 아바타가 이제 서포터즈 아바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 아바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팔로우하거나 혹은 팔로잉하고 있는 나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아바타도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 아바타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스티커는 우측에 있는 메뉴 중에서 이 스마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스티커를 찾으실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저는 귀여운을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이 하트를 한번 하트 스티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트 스티커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스티커의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아바타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스티커와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다음을 눌러서 한번 SNS상으로 게시해 보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환경 등에 따라서 게시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똑같이 이렇게 게시 페이지로 오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바로 SNS상으로 제작한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사람 모양 메뉴를 클릭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업로드한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가상 세계에서 나의 아바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것을 SNS상에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이 설정 메뉴로 이동을 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 메뉴를 이렇게 선택해서 눌러보면 자, 계정을 관리하거나 혹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고요. 그 아래에 프리미엄 그리고 크리에이터 되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되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PC 버전에서는 제페토 스튜디오 이제 웹에서
이런 아이템 제작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는 PC에서 그 아이템 제작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웹 플랫폼이고요. 핸드폰에서 아이템이나 이런 상의, 하의, 이런 옷 같은 아바타가 착용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바타 옆에 있는 이 톱니바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설정창으로 이동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크리에이터 되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해서 그 아이템의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자, 첫 번째 메뉴는 이제 요즘 인기 있는 옷 스타일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타일의 옷들이 이렇게 나오는 항목이고, 그 옆에 있는 상의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의 중에서 쭉쭉 내려서 이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저는 후드티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아바타가 이 후드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 후드티의 템플릿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편집을 누르면 템플릿 다운로드와 업로드 하기가 있는데요. 둘 중에서 이 아이템을 제작하기 전에는 템플릿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템플릿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이 이미지 위에 작업을 해서 이것을 이제 올릴 때 아래에 있는 업로드 하기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아이템을 제작할 때 아이템을 이제 제작하기 전에는 먼저 템플릿 다운로드 항목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요. 다운로드를 통해서 현재 보이는 이 템플릿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저장된 이미지를 이비스 페인트나 혹은 픽셀 스튜디오 같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색깔을 바꾸거나 혹은 새로운 모양을 적용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완료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완료된, 그러니까 변경된 템플릿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항목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템플릿 다운로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잠깐 앱을 바꿔서 픽셀 스튜디오에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 템플릿, 그러니까 후드티 템플릿 이미지를 적용을 해서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비스 페인트, 또 메디방 페인트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자, 하지만 오늘은 무료로 좀더좀 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픽셀 스튜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아이폰의 웹 스토어에서 픽셀 스튜디오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픽셀 스튜디오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열기가 이렇게 열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픽셀 스튜디오를 검색한 다음에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치 후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픽셀 스튜디오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이렇게 실행하실 수 있고요. 자, 픽셀 스튜디오의 구성은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면 색깔을 적용할 수 있는 팔레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페토 크리에이터 응용 과정에서 이제 PC 버전 픽셀 스튜디오 사용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후드티 템플릿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그 색깔을 바꿔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면 이미지를 적용해서 편집할 수 있는 이 캔버스 같은 공간이 있고요. 자, 여기에 먼저 레이어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는 메뉴 가장 마지막 줄, 그러니까 가장 하단에 있는 메뉴에 세 번째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종이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은 모양의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 레이어 하나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그래서 전체 레이어가 총두 개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 중에서 첫 번째 레이어에는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 그러니까 후드티 템플릿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는 후드티에 색깔을 한번, 그러니까 색깔을 이제 변경해 볼 예정이어서 바뀐 색상, 그러니까 바꾸고자 하는 후드티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가장 우측에 있는, 자, 아래쪽에 있는 이줄세 개가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기를 클릭하기 전에 먼저 그 옆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Open from Photos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지, 혹은 마이박스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지, 혹은 구글 포토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지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갤러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제페토 앱을 사용하게 되면 갤러리에 자동으로 제페토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끔 제페토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제페토를 선택해 주시고요. 가장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이 후드티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에, 자,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이 적용이 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는 색깔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에는 템플릿이 적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레이어를 꼭 클릭을 해주세요. 자, 레이어 중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레이어 주변에는 이렇게 형광녹색 모양의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형광녹색 테두리가 이 템플릿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적용한 두 번째 레이어에 주변에 형광녹색 테두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아래에 있는 메뉴 중 팔레트 옆으로 네 번째, 그러니까 그 중앙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메뉴 중에서, 자, 윗줄이 되겠네요. 윗줄에 다섯 번째에 있는 이 양동이, 그러니까 버킷이라고도 하는 이 페인트 통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인트 통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페인트 통을 적용을 하기 전에 먼저 이두 번째 레이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두 번째 레이어 주변에 형광녹색 테두리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어를 한번더 클릭을 하면 위쪽에 회색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하면 레이어가 전체 다 이렇게 형광녹색 테두리로 이렇게 감싸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는 아래에 있는 메뉴들을 적용을 할수 있지만 한번더 클릭해서 위쪽이 회색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색깔이나 이런 메뉴를 적용하려고 해도 레이어가 숨겨져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레이어를 활성화해 달라라는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레이어를 한번더 클릭을 해서 형광녹색 테두리가 모두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페인트 통, 이 물감 통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팔레트 중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연두색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클릭하면, 자, 두 번째 레이어가 전체 다 이렇게 연녹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첫 번째 레이어인 이 템플릿은 지금 두 번째로 적용한 이제 연두색 레이어 아래에 이렇게 이제 아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통째로 연두색으로 지금 바뀐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줄세 개가 있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 저장해서 똑같이 옆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서 Save to Photos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PNG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이름을 저는 연두색 후드티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두색 그리고 후드티
그게 이름을 적용하고 완료를 눌러 주었고요. 자, 다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제페토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픽셀 스튜디오를 종료할 때는 다시 한번 이줄세개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저장하고 종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제페토 앱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설정 크리에이터 메뉴에서 아이템 만들기 메뉴에서 이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템 만들기 상태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후드티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을 눌러서 이번에는 업로드 하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업로드 하기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눌러 주시면 자, 픽셀 아트 스튜디오, 그러니까 픽셀 스튜디오 이 폴더에서 자,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조금 전에 이제 편집 작업한 이 연두색 템플릿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보였던 후드티와 다르게 연두색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에서, 그러니까 아이템을 이제 크리에이팅해서 제작해서 올릴 때 이제 편집을 누르고 아이템 제작 전에는 템플릿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아이템이 모두 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색상이나 이런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업로드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의 후드티가 완성이 되었다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상단 우측 메뉴 다음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제작한 아이템의 이름을 입력하고 또 카테고리와 그리고 이 아이템이 좀더 많이 이제 검색이 되도록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아이템의 이름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똑같이 연두 후드티. 조금 전에는 연두색 후드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연두 후드 그리고 티까지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연두 후드티로 아이템의 이름을 적용을 해 주었고요. 태그로는 후드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겠습니다. 후디라고 할까요? 자, 가격은 이제 잼 3개부터 자유롭게 측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그냥 기본 가격인 3잼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이 아이템에 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아이템을 좀더 중간에 이제 수정을 했으면 하시면 제출하기 전에 이 저장을 먼저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내가 제작한 아이템이 임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저장을 일단 한 다음에 여기에 문의를 넣거나 혹은 이제 형태를 조금 더 이제 바꿔서 이제 수정을 해서 아이템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다면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심사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이 아이템을 이제 심사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제페토에 이제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현재 있는 이 후드티 아이템이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으면 자, 아바타 꾸미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옷이 나와 있는 그 항목에 내가 만든 후드티도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후드티를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3잼을 내고 이것을 이제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3잼의 수익을 이제 얻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페토에 있는 아바타가 사용할 수 있는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간단하게 색깔을 바꾸거나 혹은 형태를 바꾸거나 혹은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크리에이팅 작업을 통해서 제작한 아이템들을 제페토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